형님 이제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꼭 나서야 되나? 아 참.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롤스로이스 고스트 그리고 마이바흐입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보다 한 단계 더 위다 보니까 마이바흐도 엄청난 자동차죠. 지금 올해 8월 달에 처음 등장한 따끈따끈한 신차, 그 중에서도 이 2톤으로 되어 있는 차 중인 1호차라고 하는데요. 이 차가 무려 2억 6천짜리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롤스로이스 고스트 기본 가격이 무려 4억 7천만원, 거기에 이 옵션만 2억 2천만원이 더 붙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차는 7억이에요. 잠깐만, 7억? 2억 6천? 뭐야 이거? 야, 껌값이네. 2차 세대여야 2차 한 대라는 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차를 둘 다 소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이바흐가 더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좋은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이 차들은 결혼정보회사 가연에서 후원을 해줬습니다. 왜 가연이 이런 차를 갖고 있냐면, 가연 노블레스 회원들은 미팅하실 때 이 차를 의전 차량으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의전 차량으로 이 차를 가지고서 미팅 장소에 나간다. 아, 훌륭합니다. 정말 엄청난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실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데이트를 하는지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 가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더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롤스로이스 그리고 마이바흐, 이 둘 중에 어떤 차가 더 훌륭한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우, 제가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이 두 개 차를 한 번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오네요. 일단 이 차 외관부터 보면요, 마이바흐는 훨씬 더 그릴이 우락부락하고 이 정도면 최고의 차라고 할 만하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추구하는 건 잘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스포티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마이바흐 휠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불판 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게 사실 보기에는 알루미늄이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 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게 더 가볍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더 가볍게 했지?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B필러에 이런 반사되는 크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지게 보이네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걸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거. 아, 내가 성공했구만. B필러는 물론이고 뒤에 있는 C필러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터운 크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흐 배치, 와, 멋집니다. 와, 멋져요. 사실 마이바흐라는 자동차는 이렇게 C필러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넓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배치 하나 딱 붙임으로 해서 이 차가 더욱더 럭셔리 세단, 이그제큐티브 세단이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죠? 파워식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 손잡이의 퀄리티는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VIP가 잡으시는 곳이니까. 열었을 때 보통의 손잡이는 당기면 조금이라도 따라오는데, 얘는 그런 따라오는 게 없이 그대로 잡아당기게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문 하나만 딱 만져봐도 이게 엄청나게 고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마이바흐 트렁크는 뭔가 느낌이 벤츠야. 벤츠 느낌이죠. E클래스도 뭐 이렇게 생겼어도 이상하지 않고, S클래스도 이렇게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제가 벗기는 걸 잘해요 원래. 요거 중요합니다. 우산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있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쪽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런데 저한테는 키가 하나 더 있죠. 롤스로이스 키입니다. 보라색 가죽이 있잖아.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라색으로 하면 10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게 100만 원이야. 정말 놀라운 그런 롤스로이스예요. 그 롤스로이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존의 고스트는 좀 밋밋하고 심심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 고스트는 조금 더 샤프하고 야수처럼 못된 악동같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고스트에서 보여지는 이 부분,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이런 그릴을 갖고 있고요. 안쪽은 아노다이징이 돼서 은은한 반사를 보여줍니다. 이 안쪽에 라이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릴이 정말 은은하게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자아내고 있죠. 램프도 기존에는 밋밋했는데 이 파팅 라인을 아주 절묘하게 쓴 것 같아요. 벤틀리나 이런 차들은 이런 파팅 라인을 최대한 없애는 게 특징이었다면, 이 차는 이 파팅 라인을 오히려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좋은 차지만 사실 롤스로이스의 이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겠죠. 밀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롤스로이스의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고스트만큼은 이걸 밀었을 때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니 왜? 약간 끝나는긴가? 4억 7천짜리 차인데 원가 절감을 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마이바흐는 지금 잘 보시면 엠블럼이 누워있지. 얘는 지금 엠블럼이 누워있는 애가 하나도 없죠. 얘도 서있고 얘도 서있고 쟤도 서있고 다 서있어요. 심지어는 얘는 달리는 동안에도 서있습니다. 스피닝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어서 항상 위를 바라보게, 우리 롤스로이스는 항상 꼿꼿이 선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롤스로이스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차에 보면 측면에 이렇게 라인 하나가 그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오돌토돌합니다. 도장을 다 하고 요걸 누군가 그은 거예요. 그것도 손으로. 솔직히 이거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A symbol of quality and uncompromising craftsmanship. 이제 롤스로이스를 봤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자동차들을 통틀었을 때 그 자동차들하고 비슷한가 다른가를 놓고 보면 정말 독특한 디자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가격이 그만큼 높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품질이 그렇게 훌륭하냐 라고 놓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크롬 부분이 여기 울고 있어요. 약간 K9 디자인인가? 럭셔리카의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럭셔리카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데를 미친 듯이 멋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고 싶지 않냐? 이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싶어요.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세로 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가로로도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길이를 보여주네요. 이 큰 트렁크 공간을 굳이 할애해서 굳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기도 하네요.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라인 400만원입니다. 롤스로이스 엠블럼이 붙어있는 주구, 저 명판하고 같이 붙어서 300만원, 도스텝 500만원, 우산 이거는 지금 컬러의 투톤이기 때문에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짜리 옵션이 양쪽으로 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만원이에요. 오, 우아하네요. 여러분들 애플워치 쓰잖아요. 애플워치 중에서는 가장 비싼 애플워치가 에르메스 에디션이 있습니다. 에르메스 에디션의 가장 특이한 점은 그 안에 시계의 페이스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데 픽셀에 대해서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 그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이 차도 마이바흐 전용 컬러가 있습니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색깔이 이렇게 멀티컬러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깔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여기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마이바흐 전용 앰비언트 라이트 색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에머시스트 글로우라는 색이 들어오고요. 이걸 누르면 로즈골드 화이트 이런 색이 들어옵니다. 보석 같은 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여기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괜찮은데?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 지금 실내에 이 향이랑 그리고 이 사운드랑 그리고 제 등을 막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도 그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고요.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어서 훌륭한 기능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 화면이랑 온도랑 안마랑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세팅해주는 거, 기능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연출이 훌륭한 거죠. 이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에 다 작동시키면서 승객을 위해서 이 차의 모든 기능이 다 너를 위해서 다 세팅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차에 탔을 때 느끼는 거, 시각, 촉각, 청각, 후각, 이 네 가지의 이 감각으로 이 차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자동차들은 후각을 무시해 버렸던 거죠. 그동안 차를 사면 새 차에선 의외히 새 차 냄새, 맡기 싫은 냄새, 꽤 최근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야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같은 기능을 이번에 G90에 넣게 되는데, 일단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연출을 할지 빨리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정말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이걸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S클래스도 그렇고 마이바흐도 그렇고 앞뒤로 두 개의 글래스로 나눠져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갖고 있는데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가운데 지나가는 이 프레임에 스피커를 추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추가로 붙이게 되면 3D 사운드 시스템이 되는데요. 평면뿐 아니라 위아래에서도 들리는 사운드를 또 만들어낸다는 거죠. 부메스터 3D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 서라운드를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느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와, 이거 누르기만 하면 닫혀요. 누르기만 하면 닫히고, 아, 뒷좌석에 앉았을 때 너무 좋죠. 너무 편한 그런 뒷좌석이에요. 진짜 뒤에서 봤을 때 마이바흐 엠블럼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지네요. 제네시스 같은 것도 실내에서 이런 엠블럼들 하나 좀 박아 놓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 보면 삼성 갤럭시 탭입니다. 갤럭시 탭이 그렇게 성공적인 제품인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지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뗄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네시스는 왜 이걸 뗄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게 뗄 수 있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있는데 열선은 진짜 지나치리 많지 않죠. 헤드레스트, 시트, 엉덩이 뭐 당연히 있고요. 다리 받침대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손잡이 여기도 열선이 있어요. 내 피부가 닿는 모든 부분을 다 열선을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의 S클래스는 조수석 헤드레스트가 딱 사이드미러를 가렸어요. 근데 이제 사이드미러를 가리지 않고 헤드레스트 위로 사이드미러가 보이네요. 저 뒷좌석을 보면 마이바흐 승인데?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걸 이기긴 쉽지 않은 것 같아. 아, 괜찮은 인생이었어. 이런 차는 자동문이 필수죠. 자동문이 어떻게 작동되느냐는 차마다 조금씩 달라요.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누르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니죠. 얘는 여기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훨씬 좋네. 훨씬 좋아요. 코치도어가 정말 좋은 점은 이 상태에서 코치도어면 이렇게 바로 다리를 내밀면 되지. 자, 자 이렇게 해서 딱 내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 뽀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것들. 그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착 튀어나와야지. 이 디스플레이는 양쪽 합쳐서 옵션 가격이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테이블이 따로 있으면 이 테이블 가격은 8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800만원? 야, 사람들 너무하네. 또 너무한 것들. 아, 이건 킹정이지. 아, 영롱한 거 봐. 지금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이 옵션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따로 냉장고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와인을 넣겠죠. 이쪽에 있는 건 와인 잔입니다.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뭔가 축하할 일이 많지 않을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뭐 별게 다 고급이야. 선 넘네. 이 정도면은 왠지 2,900만원이 그냥 납득돼 버립니다. 와, 여기 이렇게 기대고 나니까 천장에서 뭐가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슈팅스타 헤드라이너라고 합니다. 왜 슈팅스타냐면 진짜 별이 이렇게 떨어져요. 별똥별이 계속 지나갑니다. 이게 15초마다 한 번씩 떨어진다고 해요. 이런 슈팅스타 옵션 가격이 무려 1,700만원. 1,700만원 저 주면 제가 하나씩 이렇게 LED 박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 LED로 바뀐 이 슈팅스타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는 리프레시 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버튼으로 헤드라이너를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사실 이 차보다 마이바흐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고요. 마이바흐가 조금 더 원터치로 조수석까지 착착착착 접히면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훨씬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차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그렇게까지 편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잘 보면요, 이 차는 앞좌석과 뒷좌석의 공간 비율을 5대5로 만들어놨어요. 고스트는 롤스로이스 중에서는 가장 젊고 오너 드리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자동차라는 거죠. 여기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클래식한, 굉장히 옛날의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롤스로이스 특유의 위아래의 온도를 다르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체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거나가 되고요. 7시리즈와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기존까지는 7시리즈 플랫폼으로 차를 만들다가 이번 고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롤스로이스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7시리즈랑은 크게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데코레이션을 우드로 했는데요. 리얼우드라고 합니다. 약간 리얼우드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정도로 그냥 짜증 느낌이 드는데 이 우드 트림의 가격이 무려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도 비스포크 시계인데요. 이 시계 가격이 1,300만원입니다 포르쉐에도 크로노그래프가 있죠. 무료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여기 보면 이게 뭔가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가격이 1,100만원입니다 말이면 단지 하나 떠오르는 대로 그냥 부르는 거야. 네, 롤스로이스의 기본 옵션은 넥시콘 오디오잖아요. 이 옵션은 비스포크라고 해서 선택한 오디오라는 거죠. 어떤 브랜드도 롤스로이스만큼 뛰어날 수 없으니까 브랜드 네임을 아예 쓰진 않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최고급 오디오야. 이 가격이 1,900만원 오디오 성능을 한번 들어볼까요? I don't wanna keep waiting. 오디오 성능 정말 뛰어나네요. 야, 이거 집에서 구현하기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오디오가 빵빵 때려줘야죠. 이렇게 약간 시트가 이렇게 울리고 엉덩이 밑이 이렇게 때려지고 이런 느낌이 나야죠.
이게 뭔가 하차감 같은 게 좀 있네. 다들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뭔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이박스는 이런 면에서 정말 최고의 자동차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자동차예요. V8 엔진을 갖고 있는데 출력이나 토크나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뭐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습니다. S클래스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루 전 세대 S클래스만 해도 그릴만 봐도 좀 끝판왕이다. 벤츠에서 가장 좋은 차구만.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 S클래스는 최고급이라는 느낌도 덜하고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바흐는 조금 예외입니다. 이 마이바흐의 그릴을 보고 나면 이게 S 맞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S클래스란 이름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고 그 자리를 이제는 마이바흐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투톤 페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이 코치 라인이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보고 나면 기존의 S클래스하고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차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드라이브 모드가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데 기존의 S클래스는 요게 없죠. 아, 요거 하나 더 있네. 마이바흐 전용으로 C 다이아몬드를 누르면 서스펜션 모드가 컴포트가 아니라 마이바흐가 됩니다. 아니 잠깐, 이게 뭐가 달라? 오, 좋은데? 잠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니 어떻게 했어요 이걸? 차가 이렇게 떠가 이 서스펜션을 공중에 이렇게 띄운 것 같이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놨어요. 물론 약간 물침대 같습니다. 쓱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지면서 가요. 가속방지턱 넣어볼까요? 이야, 미쳤나보다. 이 서스펜션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어쨌든 새로운 서스펜션과 엔진 세팅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마이바흐 옵션이 있습니다. 유턴할 때 훌륭하네요. 사실 유턴하면 오른쪽으로 몸이 쏠리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오른쪽으로 볼스터를 확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핸드, 야, 이게 되게 적극적이네. 처음 있던 기능은 아니죠. 근데 거의 15년 된 기능인데요. 그 기능을 새삼스럽게 또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빠릿빠릿 해졌어요. 그전까지는 사실 이쪽으로 꺾으면 아까 꺾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한 템포씩 늦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핸들을 돌리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볼록 올라오네요. 확실히 몸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서울 도로는 뭔가 이렇게 치열한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막 안 껴주려는 적들과 끼어들어야 되는 나와 투쟁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 마이바흐 오너들은 뭐 그런 거 없지 않을까? 아, 막 껴주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노란 차는 저거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절대 껴주지 않는 학원차인데 지금 저한테 먼저 가라고 막. 이게 마이바흐의 힘인가? 자, 한번 달려볼까요? 어우, 야, 이게 V8 사운드구나. 야, 그렇지. 아, 차는 역시 V8이지. 이렇게 주행하면서도 뭔가 조용해. 그러니까 기존 S클래스도 조용해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조용한 것 같네요.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타이어가 구르는지 안 구르는지 그런 것들을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ASMR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마이바흐 전용으로 만들어진 타이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스펀지가 별도로 들어있는 흡음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럭셔리 자동차에도 사실 흡음 타이어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죠.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 차는 이제 럭셔리면서 정숙성의 끝판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타이어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모든 차에 다 스펀지를 달면 될 거 아니냐?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스펀지를 달게 되면 그만큼 열이 빠르게 올라서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고속에서 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공기압도 빠르게 증가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이바흐는 정말 훌륭한 게 이 9단 자동 변속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아주 놀라운 점 중에 하나예요. 현대기아 8단까지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이 차는 9단입니다. 보통 벤츠가 어지간한 경쟁자보다 한 단씩 더 높게 가는 면이 있어요. 예전에 남들 다 6단 하고 있을 때 벤츠는 7단 넣었고요. 남들 다 지금 8단 하고 있을 때 9단을 넣고 있네요. 사실 9단 변속기가 정말 더 부드럽냐?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한 장점은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연비를 좀 좋게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최고 단수를 하나 더 높게 해서 남들보다 연비 주행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9단 자동 변속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길이 꽤 막혀요. 길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를 세팅을 하고 나면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 제대로 동작하는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벌렸다 좁혔다 하면서 운전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사가 필요 없잖아. 한번 생각해보면 저쪽에 있는 차는 핸들 안 돌려주잖아. 어댑티브 크루즈 이렇게까지 잘 되지 않잖아. 마이바흐 승인데? S클래스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 이 플랫폼이 너무 훌륭해서 이제는 S클래스 중에는 이 3단계 자율주행까지 지원되는 S클래스를 독일에서 팔고 있어요. 지금 3단계 자율주행
중이면 그럼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 사고 나면 제조사가 책임진다는 건데 그걸 승인해준 독일 정부도 참 대단하죠. 역시 벤츠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거 독일이니까 되는 거지. 야 독일은 말이야 내가 사고 나고 싶어도 안 나더라. 야 직진 쫙 하고 있으면 앞에서 차들이 그냥 차차차차 비켜줘요. 코리아로 하고 나서 1단계 부산, 2단계 인천에서 성공하시면 그때 3단계 인정해 드릴게요. 360도 서라운드 뷰 당연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니 이 좁은 길에서 이렇게 유턴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뒷바퀴를 꺾어주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무려 10도나 꺾어주기 때문에 진짜 골목길 빠져나갈 때 차체가 조금 길어지면 요거 빠져나가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운전대와 반대로 조금만 꺾어주면 회전 반경이 한 1m가 줄어든다고 해요. 1m가 줄어들면 S클래스를 A클래스처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벤츠를 타면서 항상 아쉬운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초음파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가다 보면 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벤츠들이 다 이렇거든요. 삑삑 되는 소리는 왜 이렇게 크며 왜 이렇게 센서의 오류는 왜 이렇게 나며 이걸 왜 못 잡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들이 내는 이 전파들이 뭔가 독일하고 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가다 보면 현대차가 뿜는 이 초음파 센서를 인식해서 고초음파 센서에 얘가 반응한다는 거지. 그러면 바꿨어야지. 한국에서 몇 대를 팔고 있는데 지금 벤츠 이러면 안 되죠. 한국 시장에 맞도록 좀 초음파 센서 고도화시키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일단 운전할 때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운전자의 이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편안해져. 드라이빙 모드 나 스포츠로 바꿔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핸들을 잡을 때도 핸들 잡는 포지션 자체가 바뀝니다. 3시 9시를 무조건 잡아라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높이 잡아라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 자체도 두께가 자동차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스카를 탄다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각지고 막 이렇게 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타던 그런 자동차의 핸들처럼 이렇게 되게 얇아요. 그때 당시 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럭셔리한 물건이었잖아요. 갖고 있는 집이 거의 한 10집에 한 집 정도 있을 정도. 그때 그 느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넘었어요? 좀 전에 여기 과속방지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사뿐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서스펜션이 지금 플레이너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요. 댐퍼 하나 있고 그 위에 댐퍼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댐퍼를 위한 댐퍼를 또 하나 붙여서 댐퍼 자체가 주는 그런 잔충격까지 감소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 마이바흐 서스펜션 보면 자동차 중에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서스펜션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지? 근데 얘는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물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서스펜션이 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좀 더 다이나믹하게 노면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제대로 된 서스펜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 차의 서스펜션이 다른 모든 자동차들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서스펜션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매직 카펜라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좀 오바죠. 그래도 정말 바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주행감각 보여주고요. 반면에 스티어링 휠로 들어오는 이 진동은 꽤 느껴집니다. 이 차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숙성이겠죠. 당연히 이 차는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두께로 따지면 이 시끄러운 서울이 이렇게 조용해지는 마법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번 이중 접합 유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흡음재가 무려 100kg가량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흡음재가 100kg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차의 인테리어는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마이바흐나 뭐 S클래스나 이러면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그냥 화려 그 자체잖아요. 그렇게 화려한데 사실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담백합니다. 이 롤스로이스에서는 가리켜서 포스트 오퓰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퓰런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막 굉장히 화려하게 이런 걸 오퓰런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미니멀리즘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됐고 그런 디자인 사조로 이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디자인했다는 게 이 롤스로이스 쪽의 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거 없이
검정색, 흰색, 그리고 별다른 색이 없어요. 거의 모두가 이렇게 모노톤으로 마치 지금 사진을 찍어놓으면 흑백 사진으로 착각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2억 넘게 들어간 이 옵션들의 대부분은 기능들의 옵션이 아니라 데코레이션의 가격이에요. 인테리어를 굉장히 럭셔리하게 꾸민 거, 이런 것들이 이 롤스로이스가 비싼 이유지, 이 전자제어 기능이나 아니면 뭐 첨단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이 차가 비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를 뭐의 연장으로 봐야 되느냐, 과거 럭셔리한 마차를 만들던 시절, 그 시대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럭셔리 탈 것을 만드는 그 전통은 이어져 왔고, 이 차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롤스로이스는 콧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딴 딸아들한테는 안 판다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렇게 돈이 많지만 롤스로이스를 그렇게 사고 싶어도 퇴짜를 계속 맞았다는 거죠. 롤스로이스는 그 사람의 재력만 보는 게 아니고 평판, 인맥, 도덕성 이런 것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걸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돈 주면 팔죠. 그러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롤스로이스 없었겠네?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10대도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상한 도시전설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만큼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자동차였다. 이 차는 사실 S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 빠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전자장비 부분은 다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했을 때 이 차는 앞차하고 거리는 확실하게 해주는데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주지 않고요. 변속기도 사실 조금 아쉽죠. S클래스 마이바흐는 9단 변속기, 이 차는 8단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 같은 경우도 S클래스가 굉장히 앞서죠. S클래스는 무려 뒷바퀴를 10도나 꺾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리어휠 스티어가 3도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바흐에 비해서 훨씬 좁죠. 그러면서 전장은 오히려 훨씬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에 넣었다 뺐다 할 때, 아니면 골목길을 다닐 때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꺾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하네요. 사실 뭐 시승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 중에 어떤 차가 더 좋은지 그 결론을 내겠다고 시작했지만 두 차 중에 더 좋은 차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 첨단 자동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마이바흐 S클래스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면, 이 럭셔리 자동차의 본질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뭐 당연히 그럼 롤스로이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브랜드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한 거고요. 사실 이 두 차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차인지 알고 계시죠? 가연의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는 차라고 하니까요, 가연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행운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차도 타보시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